결혼 생활이 해를 거듭할수록 서로에게 조금씩 소홀해집니다. 잘못해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굳이 표현 않고 당연한 듯 지나갑니다. 부부 사이는 밍밍해지다 못해 쩍쩍 갈라진 가뭄맞은 땅 마냥 메말라 있습니다. 서로 마주쳐도 미소 한번 짓지 않게 된 사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고 TV에서 나오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어느 날 결국 해서는 안될 말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살까? 우리 그만 같이 살래? 같이 살아야 하는 의미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부부. 이혼을 혀끝에 달고 살지만 아직 내뱉지 않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좋은 감정이 사라진 지는 오래고, 이젠 뭘 해도 이쁘지가 않고 단점만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둘의 관계는 더욱 까칠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화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놓인 부부들에게 이혼의 위기를 겪은 한 남자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혼의 문턱 앞에 서 계시나요? 하지만 두분 사이에는 아직 여전히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혼을 생각해 보거나, 정말로 가정법원 앞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위기를 슬기롭게 넘게 되면, 배우자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뭐그 옛말이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가 고슴도치처럼 몸의 가시를 온통 세우고 날카로워져 있을 때는 화해의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혼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못하면 말로 못하죠. 저의 경우는 딱히 큰 원인이 없었고, 주로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갔고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밉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서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 아내는 더 화를 불같이 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는 것이 우리 부부 때문에 그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가끔 외박도 했네요. 그런데 바가지 긁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아무튼 아시겠지만,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다 사서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내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몇 개를 까먹더니, 귤이 참 맛있네? 이러면서 방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순간 제 머리를 쾅 치듯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하고, 결혼 이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 연애할 때길 가다가 아내는 귤 작반생이 보이면 꼭천 원어치라도 사서 핸드폰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곤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 울었습니다. 시골집에 어쩌다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지난 8년간 빼곤도 안 하는 귤한개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아이 문제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반면 아내는 나를 위해 철마다 보약에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신경 많이 써줬는데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도 이젠 퇴근길에 그 과일 잡반상 아주머니로부터 귤을 또 샀습니다. 저도 집에 오는 길에 하나 까먹어보았고요. 며칠 전 아내 말대로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살짝 주방 탁자 위에 귤한 봉지를 올려놓았죠.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개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귤 어디서 샀어요? 전철 입구 근처 자판에서 몇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에게도 몇알 입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직접 까서 아이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한번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 붙잡더군요. 한술만 뜨고 가라고요.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거나 할까요? 아내는 그렇게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 감동도 받아 내게로 기대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은 게 그간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후회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물론 가끔은 싸우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귤이든 뭐든 우리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시 바래요. 되짚어보면 연애 시절 우리가 배우자에게 빠지게 된 이유도 뭐 커다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배려, 그 마음 씀씀이야 관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그 모습에 반하고 그게 사랑으로 발전했던 거죠.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집니다. 특히 남편들이 더 그렇죠. 우리 남편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나머지 혹시 앞뒤 전후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사연자의 얘기처럼 우연히 집에 사들고 간귤한 봉지에 아내의 마음이 녹아들고 고마워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큰 것이 아니죠. 다정하게 건넨 인사,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거나 사줬을 때,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한 관계를 만듭니다. 역으로 불행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당연한 일로 치부되고 잊혀질 때 생기게 되는 거겠죠.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 펀치에 상대 선수가 무너지듯, 가랑비에 옷 젖듯,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배려와 관심, 애정어린 행동,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현, 맛있는 식사, 따뜻한 포옹, 잔잔한 미소, 이런 걸 겁니다. 지금 화해 불가 상태로 이혼 타이밍만 재고 있으십니까? 아직 여러분에겐 화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